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결정을 하고 이제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시기인데 취업을 할지 아니면은 대학원에 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대학교에 들어오게 된게 공부를 하고 싶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전공은 역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그냥 공무원 준비하고 아니면은 기업체 취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취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마음 한켠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제가 적성에 맞는 일을 미래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라는 첫째, 좋아. 예. 그럼 첫째 자기가 공부가 역사 공부가 재밌나 안 재밌나? 재밌습니다. 술 마시는 것보다 더 재밌나? 아니 물어봐 그냥. 아니, 술 마시는 너는 좀덜 재밌고 영화 보는 것보다 재밌나? 영화 보는 거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영화 보는 게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더 재밌어. 예. 연애하는 것보다 더 재밌나? 아닙니다. 그러면 안 한다. 파이다. 연애하다가도 그냥 역사 얘기 나오면 뛰어가야 되고, 술 먹다가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으면 뛰어가야 되고, 예. 영화 보다가도 중간에 관두고, 연속극 보다가도 관두고 끄고, 역사 얘기 나오면 갈 정도가 돼야 그 분야에,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자기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거기 재미가 있어야 돼. 학문을 하려면. 학문이란 건 연구잖아, 그지? 연구는 이게 뭐 이러지? 이게 재밌고 탐구하는 자세가 없으면 그건 연구는 안 돼. 그게 물리학이든, 그게 천문학이든, 그게 역사학이든, 인류학이든.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런 뭐든지 여러분들이 난 결혼도 안 해도 애도 안 키워도 이래도 너 옆에 자꾸 물으니까 연구를 하잖아. 애가 왜 저리 되는지 부부간에 왜 싸우는지 처음에 난 부부간에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됐어.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지 마음에 든다고 골려가 만났잖아, 그지? 네. 거기다가 또한 집에 살잖아. 거기다가 또한 이불 밑에서 살잖아. 그러면서 또 싸운다.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내가 생각할 때. 안 됩니다. 그런데 맨날 나한테 그걸 묻는단 말이야. 자기가 잘 아는데 나 해보지도 않는데 나한테 자꾸 물으니까 내가 연구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못 믿어 해. 지금 결혼도 안 해본 게뭘 알아요? 애도 안 낳아본 게뭘 알아요? 이러더니 요즘은 스님의 주례사가 베스트셀러고 엄마 수업이 베스트셀러라는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자기들 애가 돈 벌지 나보고 돈 벌게 만들어? 연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한 거를 자꾸 있고 자꾸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스님인데도 인류 문화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내가 요하문명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홍산문명은 들어봤어요? 아이고 이런 무식한 사람하고 내가 대화한다는 게 참. 5천년, 6천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뤘던 찬란한 문명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발굴이 됐어요. 홍산문명이라고. 그래, 거기 와서 내가 다 답사를 하거든요. 역사학자도 아닌데, 역사학자도 못 가본대. 그 진짜인지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석관, 6천년 전 석관이 있다면 내가 들어가 이래 누워도 보고 키가 그때 사람 내보다 컸나 적었나 싶어가 폭은 뚱뚱했나 안 뚱뚱했나 싶어가 들어가도 보고 이렇게 재미있어야 돼. 그러니까 밤낮 주야로 다녔더니 이 기사가 나중에 막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새벽부터 일어나. 4시부터, 5시부터 일어나. 5시 반부터 출발해가. 저녁까지 그냥. 그러니까 궁금해야 돼. 자기 궁금하면 학자가 되고
네. 아니면 빨리 집어치워.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 싫은데 박사 따면 좋은 데 간다니까 억지로 공부하면 그게 스트레스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중노동이, 공부가 중노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가 재밌다. 예. 딴 것보다 더 재밌다 이러면 어려워도 계속 학문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사 해야 되는데 대학원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재밌나 자기를 점검해 보라. 그러면 그게 자기 그 학문하는 자세에 속한다. 두 번째, 대학원 가면 부모님이 대학원 다닐 동안에 재정 지원을 해줄 형편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벌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 안 되면 그건 안 되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안 돼. 앞에 1번이 돼도 2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자기가 아주 그런 자세가 있으면 석사 과정에 가면 학교에서 장금을 받거나 학교에서 뭐 조교를 하거나 해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은 현재 처지가 돼야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번이 되고 1번이 전제고 예. 그럼 2번은 부모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학문에 조금 조예가 있어가 예. 교수가 볼 때 조교를 시키거나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그 두 가지가 다 되면 학문의 길을 가고 둘 다 안 되면 아예 집어치우고 취직을 하고 그러면 궁금한 거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직장 다니면서 스님은 봐라. 인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스님이 되든 늘 틈나는 데로 가서 하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의사면 의사, 공무원 공무원 직업을 가지고 자기 주말에 틈나는 대로 계속 연구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아마추어 역사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무 고민거리가 안 돼.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어? 이해한 대로 얘기해 봐요. 확인을 확인 작업을 해야지. 나 혼자만 떠들었는지 뭐 도움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면은 그 아마추어 역사가가 될 정도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할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네, 직장을 먼저 취직을 하고 대학원을 네. 가지 말고 직장 취직하고 그 다음에 아마 추월어서 그 취미 생활은 계속한다. 자기가 네. 지금 대충 그렇게 정리가 되나? 예, 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재미가 있으면 다시 직장 그만두고 다시 대학원 가면 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학문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할 때 하는 게 좋아. 그냥 이렇게 억지로 올라가면 박사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어. 그거 박사학위 받아봐야 창조성이 없어.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뭐? 네. 그 적성이라는 게 사람한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적성이라는 게 있느냐고? 예.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적성은 두 가지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본 습성이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예를 들면 뭐 음악가였다. 안 그러면 뭐 뭐라는 거 춤추는 걸 뭐라 그러죠? 댄서. 어? 그걸 뭐라 그래? 댄서. 뭐 어쨌든 이름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러면 어릴 때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엄마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아까처럼 세 살까지 습성이 돼가 이게 어릴 때부터 보러 하는 게 틀려. 왜 애들 가만 보면 노래를 보러 어릴 때부터 노래를 금방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안 그럼 어릴 때부터 뭐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적성 어떤 거기에 자기 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보통 열 명에 한 명쯤 돼. 그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야. 이런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하면 인생이 괴로워져. 그런데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적성이 어떠냐? 자기가 그거를 그 이후에라도 자꾸 하면 내가 처음에 운전수 하라고 태어났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운전 배워가 자꾸 하다 보면 뭐 된다? 운전 재능이 생기는 거. 그러면 오래되면 습이 생기잖아, 그지?
그럼 거기에 적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중이 되라고 적성이 있는구나. 난 약간 적성은 뭐 과학자 적성이에요. 그런데 스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중의 적성도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하면 거기에 또 이게 전문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세 번째, 특별한 적성이 없는 사람, 그거 둘 다 아닌 경우가 다수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거나 해도 좋기 때문에 훨씬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적성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있다 할 때는 약간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태생적이다 할 정도의, 그러니까 그 어릴 때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오래 했기 때문에 적성이 드는 경우가 있다. 적성에 맞다 하는 거는 이렇게 습이 자연스럽다, 그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궁하면 다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근데 나는 제일 적성에 맞는 게 과학이었고, 제일 적성에 맞는 게 종교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사고방식까지면 종교인 될 가능성이 있나 없나? 없지.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를 중대라니까, 나는 내가 종교 그 신자가 되는 것도 거부반응이 생기는데, 나보고 그 종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라니까 내가 그 하게 할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 안 들어. 탈 것만큼 나한테 안 먹혀들었어. 학교 옆에 절이 있어서 스님이 나보고 하라 그러는데, 그 스님은 내가 딱 적격이라고 하라 그러는데, 난 전혀 안 해올시다. 1년을 싸웠어. 그러다가 약간 꼬임도 있고 약간 협박 공갈 때 있고, 그래서 스님이 됐는데 지금 한 50년을 다 돼가는데, 40몇 년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적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중간에 하다가 딴 사람 다 적성이 맞다는 정도를 다 나갔는데 나는 그래도 하고 있잖아. 그지? 적성이 안 맞지. 한 번도 모르지. 동국대도 안 나왔지. 또 뭐예요? 그 연불 달 줄 모르지. 그러니까 사실 적성이 안 맞아.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적성이라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꼭 적성이 맞아야만 되는 건 아니다. 내가 가장 대표적이야. 다른 방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직장에 다니면, 나게 만약에 선생이 하고 싶은데 일반 직장에 취직했다. 그러면 선생 못 하냐? 아니요. 그 일반 직장 안에도 교육부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기가 적성을 따라서 나중에 거기서 교육 담당을 하면 그게 자기 적성을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어떤 젊은이가 묻는데, 자기는 심리학을 하고 싶고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형평이, 가정형평이 안 돼가 경찰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경찰에 가면 경찰에서 나중에 범죄심리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다 살아. 그러니까 스님은 과학적인 그런 탐구욕과 종교가 결합해서 전혀 안 맞는데, 종교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잖아. 지금 이런 영역이. 허황한 소리 하는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는 종교의 영역에서 오히려 적성이 딱 맞다고도 말할 수 있지. 그래서 그거는 한마디로 단정할 수가 없다. 뭐든지 하면서 개척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도저히 안 맞으면 그만두고 딴 거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